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저 오늘도 쏟아지는 뉴스들 보다 보면은 뭘 봐야 할지,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고민 많이 되시죠? 그거 제가 여러분들께 하루에 5분만 투자하시면은 보여드리고 해설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볼 뉴스는요, 지금 뭐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있는 해저 가스건이죠. 노르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곳이 가스관 3개가 터졌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러시아가 고의로 한 것은 아니냐, 멀쩡한 가스관이 갑자기 왜 터지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일단 뭐 부식이 됐다, 뭐 오래됐다,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건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고의 사고를 의심하고 있는데, 고의든 아니든 문제가 생긴 거는 이제 가스관이 문제가 생기면 천연가스, 이거 지금 또 큰일 나겠죠. 안 그래도 지금 유럽이 에너지 대란 때문에 난리가 났다라고 하면서 물가 상승에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겨울이 오다 보면은 난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너지가 너무 비싸가지고 뭐 1인당 가구, 한 가구당 뭐 1,000만 원씩 에너지 가격 나올지도 모르겠다, 막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이거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요즘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오펙 회의에서 감산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 감산이 진행이 되면은 결국 기름을 덜 생산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기름 수요가 증가한다면 기름값 또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닌가, 또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또 올라가게 되면 또 물가 상승의 압박을 느낄 텐데, 이거 과연 이 금리 인상 효과가 과연 있을까? 괜히 경기 침체만 만들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기만 하고, 그리고 물가는 잡히지 않으면 어쩌하나 라는 그런 뭐 우려감들도 계속해서 생겨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유럽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영국 그 금융도 지금 불안하죠. 영국도 지금 부동산 대출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도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파운드화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파운드화의 가격이 밑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영국 지금 조금 위험하다 라는 그런 인식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환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국채 가격도 폭락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영국에 돈 빌려주기 싫다라는 느낌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장기간으로 봤을 때 영국이 무너진다라는 것은요, 상상을 하기 좀 힘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쪽이 지금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 증시가 스리랑카가 망하네, 터키가 망하네, 어디가 신흥국이 부도가 나네 이럴 때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가, 최근에 이제 영국의 리스크가 점점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영국이 무너진다라고 하니까 증시가 막 푹푹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여전히 증시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게 맞고, 역시나 하방 압력이 계속 느껴지는 시장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증시가 계속 빠지다 보니 정부에서 위기 대응 행동을 나섰다라고 하면서 5조 원을 긴급 투입해서 이제는 펀드 자금을 집어넣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게 저신용 기업 회사채를 사거나 CP를 계속 매입을 한다라는 건데, 주식을 엄청나게 막 매입을 하겠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조금 이렇게 무너지고 증권 시장 안전 펀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게 엄청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저게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겠죠. 매도하지 마라, 손절하지 마라, 우리가 살 테니까, 우리가 투입할 테니까 지금은 손절하지 마라고 하는 건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때까지 역사를 한번 돌아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이 나왔는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역시나 그런 맥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신용을 하는 것이 사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지금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게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증시에 꽉 물리게 만드는 그런 영향과 역할을 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큰 영향과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은 심각한 상황에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강달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강달러, 이거 달러가 지금 1440원대를 막
뚫고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딱 여기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뭐 정말로 1,500원, 1,600원 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의심을 할 정도로 지금은 달러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환 유출의 리스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시아권에서 외화가 유출되면 어쩌나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과 금리 격차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계속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과 채권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지금 나와 있는 채권을 팔고 새로 나오는 채권을 사기 위해서 조금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가 계속 발작을 한다라고 하죠.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채권 금리도 계속 덩달아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나라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도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걸 또 달러로 갚아야 되다 보니까 환율까지 높으면은 갚아야 되는 돈이 점점 첩첩산중으로 점점 이렇게 불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한 걸음 나가면 악재, 한 걸음 나가면 악재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갈 때마다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의 신용등급을 건들지 않았다라는 거. 지금 이제 신용평가사,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서 한국 신용등급을 AA-로 유지를 한다라고 했죠. 일단 안정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는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나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뭐 무역 적자 그리고 외환 보유액 감소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정도로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거죠. 만약 이게 떨어진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진짜로 뭐 개박살이 난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폭락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많은 뉴스들 사이에서 그나마 진짜 불행 중 다행으로 이렇게 신용등급 유지가 됐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 경제 성장률인 2%를 밑돌 것이다. 그러니까 1.9%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1.9% 예상도 있지만 사실 1.2% 예상도 있고 거의 1%대 예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경기 침체는 왔냐 오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무색할 만큼 벌써 왔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증시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여전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좀 민도끼에 발등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굉장히 뭐 리스크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곤 있지만 사실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이런 리스크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말이라던가 내년 초는 상승장이 잠깐 뭐 길진 않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때 탈출하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 현금화를 하지 못했던 분들은 그때를 조금 노려가지고 탈출 기회로 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을 너무 이렇게 공포로 느끼시기보다는 약간 매수의 기회 그리고 우리가 홀딩한다는 관점으로 관망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간다면 이런 악재 속에서 잠깐 올라오는 그 반등장을 조금 챙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반등 이후에는 지금 이렇게 뉴스창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당장 눈앞 3개월, 6개월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3년, 5년이 지금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좀 장기적인 문제들이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도 약간 장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뉴스창을 마쳐볼 텐데요. 오늘로 뉴스창 시간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을 꽤 오랫동안 해주신 것 같은데요. 뉴스창도 이제 오늘로써 저는 잠시 쉬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주간으로 이렇게 올려왔던 영상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안 보신 분들은 뭐 끝까지 안 보시던데 뭐 어찌됐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요 뉴스창에서 접근하지 않고 역발상 투자에서 계속 이어갈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신다면은 역발상 투자에서도 시황 설명을 해드릴 때 필요한 뉴스들을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는 모습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뉴스창 시간을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또 새로운 컨텐츠를 저희가 기획을 해가지고 또 좋은 컨텐츠가 있다면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창 시간의 문현진 멘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